아, 뒤에서 정말 굉장히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저 야, 정말 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도 이제 이런 곁 같은 게 사실은 좀 있는데 저희의 우리 각설이 품박의 귀감입니다. 귀감. 그래서 진짜 공연 정말 정말 잘하시죠? 공연. 야, 저 뒤에서 진짜 아짜 아, 사실은 처음 이렇게 공연을 함께 해봤는데 뒤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웃겼는데 역시 아 각설이가 노래하고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은 풍자와 해악이 있는 각설이 품박 공연이 우리 이재주 품박님이 정말 최고 선두주자고 너무너무 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기감이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죄송스럽지만은 이재주 품박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셔서 응원하러 오셨고 또 여러분들 보이니까 이렇게 좋으셔서 막 장구도 치고 노래도 많이 아주 하마니까 공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건강하시라고 건강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주 품박님께서 굉장히 공연을 잘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원맨쇼 한번 해볼까요? 예. 원맨쇼. 뭘 잘해요? 너도 이뻐요, 얼굴이. 몸매도 어쩜 저렇게 천상의 몸매를 가졌을까? 여자들이 너무 마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꼴보기 싫더라고. 여자는 자고로 좀 퉁퉁하고 이렇게 좀 넉넉해 보여야 보는 사람도 좋은 거지. 너무 말라 보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야. 예? 예? 그럼요. 우리 누님들처럼 얼마나 좋아. 저렇게 조금 이렇게 좀 풍집이 있어야지 좋지. 너무 마르면은 뭐 만질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혹시 이렇게 몸짓이 있어야 좋은 거지. 야, 아까부터 참 뒤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참 잘 웃으세요. 아, 우리 누님이 잘 웃으시면 늘 웃는 일만 막 생기는 것 같아. 아우, 이렇게 웃으니까 늘 웃는 일만 생기시죠? 혹시 죄송한 얘기인데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실 때 그냥 다른 분들이랑 같이 안 오시고? 울산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분이랑 오셨는지 아니면 혼자 오셨어요? 야, 아니 혼자 여행을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가 봐요. 왜 그런 주책맞은 짓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다른 분들하고 같이 다니 외롭지 않으세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야, 그런데도 혼자 다니는데도 저렇게 웃음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 예. 이런 분들이 가슴속에 내공이 굉장히 쌓인 분이셔요.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에 사신 분은 아니시죠? 어디에 사세요? 안산에 사세요? 안산에? 저 인천에 사는데. 그러셨구나. 그냥 혼자 사시는데 스타일을 딱 보니까 굉장히 예, 예. 뭐 이렇게 머리 저 모자서부터 선글라스까지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니까 굉장히 엘레강스하시고 집구석이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아. 저는 저런 분들이 내 스타일이거든요. 쌀 팔 돈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대충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왜 이렇게 여기는 또 나이 들면 웃음이 많이 사라지고 없다 그러더니만 우리 어머니들이 다들 보면 팍 쳐다보는 게 그냥 시무룩해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이왕입니다. 각설이 공연도 좀 보시고 이러면은 좀 스마일하게 웃고 있으면 좋은데 어머니. 아니 밑에 박스라도 깔고 계시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바닥에 좀 뭐 베기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은 제 무릎 아예 안 뜬가요 여기에? 아니 그러지 마세요. 뭘 또 진짜 이러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연들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각설이 타령도 하고 제 나름대로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들을 좀 준비해서 오기 전에 참가 한마디 또 올려드려도 괜찮죠? 어저께 너무 무리를 많이 했는가 봐. 막 모가지가 제대로 잘 안 나오지만은 예. 지금 자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세워라 청춘아 라는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세월도 다 비켜가시고 정말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산 게 제일 후회가 된다 그러더니만요. 하고 싶은 거를 왜 그러니까 자식들 젊었을 때는 막 결혼해가지고 남편들 뒷바라지 하더라. 그리고 또 자식들 놓으면은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진짜 입히고 먹히고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세월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머니들 맞아요? 그래요. 지금 나이가 혹시 있으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십시오. 저 이제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뇌리에 뭔가 쭉 오더라고. 야 그래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도 어르신들이 얘기한 그 말씀을 좀 지켜야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저도 자식이 있지만 이제 자식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뭘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자식들한테 조금 관심을 끄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님들 형님들이 대가리에다가 다 만화씩들 꼽아주는 거 다 모아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 이렇게 돈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모여갖고 딱 있으면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그래서 지금 룸사롱 다니면서 여자 사 먹고 있거든요 제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100이라 아, 하고 싶은 게 제가 그게 제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는 세월도 많이 빚게 가시라고. 잘은 못하지만 목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좋진 않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아 청춘아 자려 경계. 내 모습만 변한군 사랑도 인생 사랑도 못한 젊은 꿈들도
사랑해 돈이 사랑아 충리 가거라 뒷태줄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태줄 보자 하장아 장거라 걷는 태를 보자 빵 웃으서라 입속을 보자 아미 돈이 사랑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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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고 허와 퉁퉁 내 사랑아 나? 나 잘하지? 그럼 일단 조금 이따 또 돌아보니 화이팅! 아니 오 다른 분 나 오늘 굉장히 큰 돈을 받았는데 아 큰 돈인데 어머 나 이렇게 받아본 경우는 굉장히 처음 같습니다. 혹시 의미가 있나요? 이 돈의 의미가 왜냐면 다른 분들 그냥 5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은 5만 원 빼고 3만 원을 주거나 이러는데 5만 원에다가 8만 원을 주시는 분들 혹시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잘했다고? 잘했다고. 고맙습니다. 2만 원을 더해가지고 10만 원을 주던 당시에 아니 농담이야. 너무 고마워. 아니 아니야. 38 내가 앞에 있으니까 니들 입 좀 다물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 좋아하는 고자는 벽시계 하나 하고요. 아, 또 이제 분위기 나서 저희 독장구도 한번 하고 또 저기 타령 같은 것도 한번 하고요. 각설이 타령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은 돈 안 되는 서비스 이렇게 안 주셔도 돼요. 저 아까 얘기했죠. 저하고 눈이라도 맞추시는 거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장난 벽시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 소리 필요합니다. 가죠! 지역 문화재 분들 오셨다. 지역 문화재 분들. 나만 나오면 저지랄이. 네가 한번 사랑해 울고 났던 누나 춤 좀 좀 잘 춰봐봐. 춤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좀 예쁘게 춰봐봐 여성들. 고장난 벽시 멈추는 서세월하는 고장도에 아씨발 둘도 힘들어 죽겠는데 3시간 남았네. 이것들 마음대로 해. 나 여기서 불러.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제 상태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 셋 중에서는 청춘아 너는 좋지 오랜 세월이 여기가 짝꿍이네. 어쩐지 상태가 좀 비슷한데요. 네가 더 무정 셋다 똑같네. 한두번 젖혀봐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가져 고장난 벽시계 멈추어 첫세월하는 고장난데 고장난 벽시계 나와봐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제가 막 상태가 안 좋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형님만 빼놓고 둘은 상태가 계속 안 좋다. 아이고.
아, 이 누나만 상태가 안 좋고 여기 사장님이. 아, 야. 예, 예. 저한테 돈 안 줬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골드 보기 싫어요. 아, 이뻐가지고. 아, 정말 우리 형님. 아니, 누나한테는 안 받을래. 그냥 들어가. 누나, 네가 써라, 그냥. 예. 예, 내가 꼭 보태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아, 미치겠다. 여보, 제발 좀 그러지 마. 여보. 아, 우리 지금 셋째 마누라예요. 우리 친누나예요. 슬픈 마녀의 마음 혼자 몰래 울고 나 그만 손님으로 새벽을 드리운 이름 울다가 차가운 그 지방 대답 없는 내 척을 아픔만 밀려오나 물지며 떠나서 그지러 다시 다시 너를 생각하였지 어려운 수건은 지나가지 알면 다 같이 부르자
이제 앵콜 하면 노래만 부르면 그... 아유 진짜 이제 그만 쓰세요. 신청고 우리 몽돌이 신청고. 아니 진짜 아니 몽돌. 아 우리 막둥이 역시 우리 막둥이다. 빨리 가 인마. 아 죄송해요.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 아니 몽돌이 아니 몽돌님 혹시 어떤 노래 하나 할까요? 아니 진짜 자, 내 진짜 노래 예? 사주팔자 하나 할까요? 몽돌님 괜찮아요? 하, 사주팔자 노래 뭐 재고 진짜 이 노래가 이거 집어넣어 아 이거 집어넣어 떨어진 거 지금부터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이제 집어넣다 보면은 이제 떨어진 거 있으면 또 사람들이 떨어진 만큼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뭐 아예 다 털어버릴까 이거 아니 사주팔자가 장고의 노래인데요. 진짜 제가 받고 싶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노래가 좋고 아, 또 이제 장고분 그 가수분의 그 노래도 굉장히 맛이 있지만 제가 있는 색깔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몽돌님이든 또 제가 아는 우리 회원님들이 사주팔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사주팔자를 부를 때 한마디씩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아 우리가 사주팔자다 그러잖아요. 팔자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이렇습니다. 숫자로 팔자로 이렇게 되다 보면 팔자를 옆으로 하면 기호가 됩니다. 무한대 기호가 되죠. 무한 어? 아시는군요. 아 무한대 기호입니다. 그거는 팔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셨던 모든 예, 우리 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제 회원님들 다들 이왕지사 내 팔자가 정해졌다면 다들 상팔자 되시고 늘 우한들 없고 늘 웃는 일만 하고 오는 세월도 다 비껴가지고 바늘구멍만큼도 아프지 마시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염원을 드리면서 사주팔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나 이거 한 번만 해봐야 되죠. 죄송한데 아,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내가 꼭 교주 같잖아. 손만 안 들었지만 와 이러면 꼭 내가 희한하게 무슨 거시기 같잖아.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다 같이 한번 모를까? 여기 앞에서만 하니까 희한해. 이왕 해줄까? 다 같이 해주실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레스 그러면 가자! 하고 한 번만 외쳐줄 수 있어요? 네. 누나, 형수님 그럴 수 있죠? 네.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지 사람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어색한지 희한하게 이게 잘 안 맞더라고. 여기만 한번 해볼게. 여기는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해. 제 트레이드 마크에 이게 구호가 이거 구호라 그래 덕질이 구호가 레츠! 그러면 가자! 이게 제 구호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레츠!
아, 잘하신다. 여기만 떨어지는 여기만. 우리 어머니들 아까 큰 절 드렸습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자, 렛츠. 아, 잘하신다. 여 중간 말고 여기요. 여기만. 죄송합니다. 여기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진짜 한 번만 할 거. 이래도 좀 재밌으니까. 자, 렛츠. 아, 자, 이제 중간만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준비하시고 시작. 가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스 가자면 사주팔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 내깡 깽갈이 없어요? 소리가 내깡갈이 거기서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모든 분들의 팔자들 다들 상팔자 되시라고 마음속으로 염원을 드리면서 사주팔자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헐시구나 저시구나 지화자 좋다. 어? 사리바리 맥시락에 보우리는 몽촌이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당당함이네지 없어? 없으면 이걸 가봅시다. 사주팔자로 모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다들 상팔자 되시길 바랍니다. 레츠 장난하고
미안해 죽겠다. 불알이라도 한번 만질래요? 미안해서 그런데? 에? 뭐야? 자지를 만진다. 아니, 뭔가 애들 때문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지개라는 노래를 하나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안 들어서 여기서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않으면 안 돼. 아 진짜 정말 신서비스 이렇게 보내지는 아니 드세요 그냥. 아니 그냥 드세요. 엿 먹어 그냥. 엿 먹어 씨.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서 가자. 100개 드릴까요? 두 개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아들이라서 어머 또 샀다. 여기서 어머니 아들 5,000원 드릴게. 잠깐 여기 주실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버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 읽겠지만 이거 정이라고 생각. 이거 엿이라고 생각하는 정이라고 생각하는. 아버님 좀 나와주세요. 안 살라면 저쪽으로 좀 피해줘봐. 저쪽으로.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우리 공주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머니 하나 드릴까요? 잔돈 조금 있다가 5,000원 받으시고 2,000원 조금 있다가 여기 있다. 어머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공주 있으시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다 오늘. 아니 아니 하나 더죠? 아 예 하나 더 드려요. 사가셨다 혹시 남잖아요. 그러면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으셨다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물엿 대신에 쓰시면 좋아요. 메르츠 봉도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많이 가져갔다 생각하면 물엿 뽑을 때 좋습니다. 어머니 드릴까? 어머나 있어요. 가지 뭐요? 안 와달라고? 나도 보는 눈이 있는 거요. 내가 부탁을 하니까 안 와줄게. 이 오빠가 너무 숨지마다 가려 경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사실 해운대 연가거든요. 나 그 노래 해운대 연가 한번 줘보십시오. 자 엿을 사줘서 감사드리고 솔직히 속아봤자 5,000원입니다 그리고 3,000원이고 네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더운 곳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막을 쳐가지고 햇빛 들어오지 말고 비 오면 비 맞지 마시라고 앉을 때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이렇게 의자까지 깔아놨으니까 그런 성의를 봐서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면서 주는 정이라고 생각하고 엿 팔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엿 팔아주신 분들만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고맙습니다. 엿 안 판 놈도 손 한번 들어봐봐. 아니 농담이고 아,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영동에 계신 분들은 다른 공연장과 다르게 굉장히 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시고 감사한데 있죠. 있죠. 될게요. 패드 있어요? 패드. 엄마 아까 다 나갔다. 아까 있을 때 사실. 저 되게 지금까지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패드 때문에. 혹시 저녁에는 와요? 저녁에? 아 저녁에? 안 온다 그러네요. 집구석이 되는 게 잘 없어요 우리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있고 예, 안 팔리면 안 푼 대로 있고 막 그래요 우리 직구석 그래요. 남한테 부담 주는 걸 싫어하시는 거 우리 단장님 얼굴 봐봐요. 법 없이도 사실 분이래요. 예, 우리 단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네. 머리 꼬라지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좀 그렇다 형님. 어? 아 여기가 해줬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제 뒤에 또 푸마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운대 연가 하나 하고 네, 우리 또 뒤에 푸마님 또 모시고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이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 해운대 연가 하고 그냥 마치고 앵콜이 나오면 한 두 곡 정도 더 할게요. 해운대 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노래 잘 부르는지 안 잘 부르는지 나 가수처럼 한번 불러볼 테니까 나한테 용기를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가수처럼 가수의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푸른 여름을 쳐 물새 날아가는 해운대의 밤 너 이렇게 지나간 감사합니다. 솔밭길 걷다는
이렇게 누르시고 박수도 안 나와. 구름을 껴 춤을 추고 물씨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 떠들어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다는 우리 그대 사랑합니다. 아 도인 내가 사랑해
하시죠. 하늘꿈만 먼저 한 분만. 사랑도 해봤자 이별도 해봤자 산전 수전 앞에서 헛것봤다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사랑에 지쳤지 저도 봤다 어도 말도 벌도 말도 지금이 나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 말자 어도 말고 벌도 말고 지금이 나 좋아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마음도 다 비워버렸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너도 말고 더 잃고 말고 지금이 다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 말자 어도 말고 어이도 말고 지금이 할 좋아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어도 말고 어이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거둬 말고 벌고 말고 지금이 딱 좋아 거둬 말고 벌고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아, 씨. 출발. 출발, 씨발. 아, 박수가 안 나왔다가 노래가 안 나오네. 아
이름은 눈이 돌아서 네가 찾던 너의 마음 꿈 찾아 이름에 멋지 신나게 춤을 추고 이거 너의 건데 좀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아 이제 앵콜 같은 거 막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아 씨발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앵콜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더 진이 빠지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죠. 그러면 이왕이면 제가 좀 부를 수 있는 곡이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수는 아니지만 예? 아 그거 아직 안 배웠어요. 네. 해필 또 그 노래를 그랬어요? 어, CD 사셨어요? 보약 같은 친구 불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요. 장윤비스갑 하나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럴 때면 힘이 나서, 나도, 야, 진짜, 이렇게 이 사랑을 받는다는 이 느낌이 정말 너무 좋구나.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를 바라봐주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재주 푸마님에게 많은 공연들을 굉장히 코믹스러운 공연들을 배워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여러분들 항상 365일 1년 12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다음 카페에 보면 덕칠이라고 검색란에 덕칠이라고 치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또 인연을 맺고 싶으셨던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영상이라든가 사진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좋은데 저희는 다른 카페랑 달리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진짜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가고 그렇습니다. 진짜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이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밋빛과 보려고 했습니다. 차려! 경례! 내가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곳은 이대로 나의 없을
단장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이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제 1호 팬입니다. 이 부부랑 같이 왔어요. 여기하고 둘 다 돼지 같아가지고 자아씨모린 줄 알았네. 시카프만 본다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추기에 어쩌나니 이 맘을 어떻게 설레고 내게서 떠나버린 장미빛이 여러분도 제가 보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쓴 건 자네는 청춘구나 귀한 방을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체 인연이고 가사가사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동양 같은 친구야 안녕하세요. 저기도 관광버스 타고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 막 오셨어요. 나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고 사는 게 별이고 가사가 이쁘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모두가 웃으며 살아가고 우리 매형이들 사랑합니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누나가 좋아 누나와 난 고향 같은 친구야 박살이니까 이렇게 웃기려 그런다 왜? 같이 가세 고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넌 고약 같은 친구야 간다 다시 왜 웃기려 그런다 왜? 이제 두 번 하니까 웃는구나. 같이 가세 고향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고향 같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냥 좋은 느낌으로 늘 유쾌하게 소중한 시간들 함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글로벌 각설이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부르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차려! 대가리 박아! 아 잠깐만 약속 지켜줘 몇 빨리 만원 빨리 포장해서 들여 그렇지 해줘 이렇게 표정들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홍한 마마보다 무서운 건데 엿 갖다 준다니까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니 그냥 만약에 만 원을 주기 싫다 그럼 안 주셔도 그냥 우리 줄게 많이 받은 게 있으니까 에? 아, 틀니를 좀 제대로 끼워봐봐요 잘 안 들려서 그래 이게 덜렁거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야 뭐라고요? 하하하? 하하하? 야 좀 더 주래 좀 만 원어치 사긴 사실인데 조금만 더 주란다 그러면 원래 만 원어치 네 개거든요 그러면 저 만 원어치 네 개 드려 아야 좀 더 드려 아예 여섯 개 드려 진짜 우리 어머니 갖고 그러니까 여섯 개 드려 아유 또 아유 저렇게 또 산다 아 진짜 예,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니 둘 다 받아라 돈부터 받아야지 나 돈부터 그렇지 그렇지 아유 어머니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아들 갖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이제 한시는 놓겠다 이제 관광버스 와도 되겠다 누가 호루라기 불어라 빨리 아, 농담이고 자 그러면 예, 저 엿 먹는 거. 뭐 이렇게 추잡스럽게 엿 사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혹시 죄송한데 엿 먹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나 먹고 싶다! 거기 뒤에 혹시 오셨던 분들 아니 왜냐면 저는요 굉장히 뭐를 보여주지 않고 엿을 권한다는 거는요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엿을 사 먹읍니다 혹시 엿 먹을 생각 없죠 그 누나들? 공짜로 줄까 그러면? 아 알겠어요 예. 굉장히 겉은 화려한데 집구석이 어려우신 분인가? 아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마음에 내키면 그때 와서 사시면 되지. 저희가 여기 각설의 사무실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물건도 있고 엿도 여기 와 있으니까 혹시나 잘했다 생각하면 오셔갖고 그때 엿 달라 그러셔도 됩니다. 자 진또배기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성화 배송 가자.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진도배기야 진도배기 진도배기